예, 2019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날 간단하게 또 하나 정리를 좀 해주고 싶어요. 세상을 하나의 학교로 해서 지금 우리 팀 주피터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팀 주피터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지향하는 바, 그리고 뭐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얼핏 지난 것을 한번 지난 시기들 한번 정리해봤으면 싶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렇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꼭 다사다난한 것이 세상이죠. 그러한 세상 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들이 새해 첫날 여러분들에게 좀 조그만 작지만 어떤 신선한 그러한 어떤 소식이었으면 싶어요. 그래서 간단한 게 지금 우리 팀 주피터가 하고 있는 바, 그러니까 1달러 수준으로 누구나 한 달 1달러죠. 월 1달러 수준으로 누구나 제약 없이 무엇이든 공부할 수 있는 세상. 그걸 우리가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역사가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과 일단 아세안 9개국이잖아요. 아세안 9개국의 자연과학이죠. 영어 수학, 자연과학, 컴퓨터 과학, 그리고 예술, 이렇게를 무제한적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원 수준까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사이트가 보시면은 이게 2009년, 2007년, 2008년 이런 때에 작성되었던 MIT 미디어랩에 있는 OLPC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조그마한 오른쪽에 컴퓨터가 하나 있죠. 이게 100달러 노트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 MIT에서 100달러, 그 당시에 100달러 10만원 수준으로 여기에 하드웨어 설계라든가 운영체제, OS 이런 걸 다 처음부터, 거기에 참여했던 한국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었어요. 여기가 그 당시 제가 제주도 바닷가에 조그만한 바닷가 남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조그만한 시골집 여기서 제가 지내면서 이 작업을 같이 했더랬습니다. 코딩도 하고 많은 걸 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지금 이제 다 이제 대학생도 되고 어쩌면 군대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당시 10년 전에 그 남원 앞에 거기 있던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 이게 제가 10년 전에 사진이죠. 지금보다 살이 좀 쪘더랬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물론 살이 좀 쪘습니다만은 지금보다 쪘어요. 그래서 보면은 언제 기회가 되시면 이게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wikilaptop.org/go/user/php/py 이 주소예요. 주소에 이거 보시면은 여기 들어와 보면은 그 당시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 각 지역별의 초등학교 학생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강원 등등 하고 중등학교, 프라이머리 스쿨, 초등학교죠? 프리 프라이머리 스쿨, 그러니까 유치원 연령 이하가 그 당시 200만 명, 10년 전 기준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많이 줄었죠. 초등학생이 475만, 세컨더리가 558만, 그리고 대학이죠. 559만, 합해서 쭉쭉쭉쭉 누적입니다. 누적 숫자에서 전체 한 600만 명 정도의 학습자들 대상으로 해서
요걸 저희들이 다 어떻게 요 노트북과 교재를 공급할 것인가 에 대해서 그 당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 얘기냐니까 2007년도 아마 2007년도 2008년도 정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 MIT 미디어랩의 작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걸 진행을 해왔더랬어요. 그걸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10년 전에는 하드웨어에 우리의 중점을 두고 작업을 했습니다. 100달러짜리 노트북이었어요. 노트북. OLPC북이라고 했는데 아직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OLPC 랩탑. 이게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이폰도 나오고 그리고 아이패드라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등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OLPC 랩탑이 사실상 이런 것들의 원형이에요. 원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컨텐츠와 시스템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달러짜리 노트북이 아니라 월 1달러짜리로 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당시에는 한국을 주로 중점적으로 두고 일을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한국이었는데 지금은 한국과 그냥 아시안 9개국을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한다는 거. 9개국을 묶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주도에 저 말고도 이 일을 돕는 사람들이 몇 분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고 여러 군데서 기업들로부터 좀 후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난 10년간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2019년이 마지막 해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019년이 지난 10년간의 작업을 마무리 짓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마친 거는 같아요. 고작 11, 2년 만에 이 끝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빨리 마치는 거죠. 왜냐하니까 이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고 하는 것은 한국과 일단 아세안 9개국이잖아요. 한중일로 해야 될 거예요.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들 총 12개국이죠. 총 12개국의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를 대학원을 하나의 학교로 통합한다는 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초등학교에 가더라도 인도네시아의 초등학교에서도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가 구성한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고 필리핀의 중학교, 대학교에 가더라도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가 준비한 강의로 수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학교와 교사죠. 교사들에 의한 수업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오픈에시 캠퍼스가 제공하는 또 다른 수업, 커리큘럼. 그죠? 오픈에시 캠퍼스의 커리큘럼이 또 하나의 수업이 되어서 요 두 개가 뭉쳐지는 거고 요것이 아시안 국가 12개 국가가 하나의 통합 하나의 시스템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시스템을 공유. 요게 2019년도에 저희가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동안 참 오래 작업을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아마 올해 정도면 끝나지 않겠는가 싶어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지난 10년 사이 동안 이걸 뭐 어떤 교육이나 OLPC 쪽 일만 한 게 아니고 그 사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뭐 정부 과제도 했고 정부 과제 책임자로도 참여했고 그리고 보잉 비행기 알죠? 보잉 항공사의 엔지니어로 또 일을 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했더랬어요. 그러면서도 어쨌거나 이 끈은 놓치지 않고 지난 2007년부터 시작했던 100달러 노트북 프로젝트를 지금 1달러 커리큘럼으로까지 연결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한 해의 목표는 2019년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 컨텐츠를 완성할 겁니다.
수업 완성하는 거고 녹화를 완성하는 거죠. 그 강의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것들이에요. 요것들을 다 녹화를 완성하는데 교재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니까 강의 그 자체가 교재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런 플랫폼, 스크린바와 같은 플랫폼을 오픈해시 기반으로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오픈해시 기반으로 새로 재작성, 재구성하는 거. 요게 2019년도고 그리고 교육도시 프로젝트에 교육도시라고 하는 것은 수백 개 프로젝트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 화폐, 뭐 통신, 교통, 물류, 식사, 이런 뭐 생산 등등등등 수백 개 프로젝트들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 교육도시예요.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스타트라인, 그죠? 그러니까 수백 개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 요 토대를 완성하는 것.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고 예를 든다면은 가령 예를 들면은 가령 무인은행이죠. 무인은행, 오토노머스 뱅킹입니다. 무인은행 코딩 프로젝트의 시작. 이렇게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코딩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완비하는 것. 요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세 번째 항목이 제일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강의 컨텐츠로 완성하는 것은 아마 올해 2019년도까지 계속 말까지 진행할 겁니다. 2019년 말까지 진행을 해서 대략 50개 정도 과목을 한국어로 녹화하고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영어 과목들이죠. 이거 그래서 한국어 과목들과 영어 과목들을 합쳐서 요것들 이제 캡션을 넣을 거예요. 캡션 자막이죠. 자막을 넣어서 아시안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강의를 어떻게 보면 영어 과목도 영어 과목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영어로 녹화된 과목들. 요것을 이제 자막인데 한국어 자막 또는 영어 자막이죠. 영어 자막을 넣어서 아시안 국가들을 공급하면은 이 국가들은 자국어로 자동 번역하는 거죠. 자동 번역하고 또 수정해서 각국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각국들이 자국의 수준에 맞 자국 언어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자막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해시 캠퍼스고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3번 항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항목은 수백 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고 수백 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수만 명의 잘 훈련된 프로그래머들이 필요한데 그 수만 명의 잘 훈련된 프로그래머들은 여기서 넣는다는 거죠. 한국과 중국과 일본, 아시안 합해서 약 10억 명 이상의 학습자들이 있잖아요. 그 10억 명 이상의 학습자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고 요거는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하고 그리고 플러스 다른 또 멤버들이 있어요. 주피트와 해외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협업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것이 2019년도 목표이고 2019년도 말에는 이게 다 아마 완성돼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저한테는 올해가 마지막으로 일을 하는 여기 세상을 하나의 학교로 만드는데 제가 참여하는 건 아마 마지막이고 아마 내년부터는 또 제가 또 계획을 했던 다른 일들이 좀 있어요. 다른 일들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최선을 다해서 이 과정들을 진행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